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무덥고 또 서늘하고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또 독립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저희들 이 미국 땅에 참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독립기념일 맞아서 저희들 바라옵는 것은 이 땅에 미국을 세운 선조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또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순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를 저 찬송은 찬송가 15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교독문 50번, 10편, 10편 1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 속에 십자가 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망극하신 은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불안한 질병의 수레바퀴는 속절없이 굴러가고 있사오니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작고 미약하지만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각자 스스로를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속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는 우리 생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상처는 싸매어주고 눈물은 닦아주고 주 안에서 나눔을 즐거워하는 우리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적 강건함이,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범과 가르침이, 섬기는 조력자들의 든든함이, 이 모두가 잘 조화를 이루어 우리 나눔의 교회가 시대적 부름받은 소명을 향해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맑은 마음으로 영적 교훈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일도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수시로 말씀으로 간섭해 주셔서 건강하고 슬기로운 한 주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오늘도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인데요. 7월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11일에는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열린연조 모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링크에 그 연결 신청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월 그 다음 17일 토요일에는 1대1 제자 양육 받은 지 1년 지났는데 작년에 받으셨던 일기 분들 다시 한번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리유니언 시간을 선교센터에서 역시 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주일에는 오랜만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선교하시는 이태우 목사님의 근황을 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남선교회 원래에는 7월 24일 넷째 토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이나 아니면 그 8월 초에 금요 찬양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재개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현장 대면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열을 체크한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그러나 자유로이 쓰고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 영상으로 한동안 계속 그 예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유튜브 예배는 이제 조만간 끝내고 그 다음에는 현장 대면 예배로 실황 예배를 중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눔의 미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NANUME 미션 거기에 들어가셔서 Subscribe를 하시고 또 Notification을 설정하시면은 그냥 매주 설교와 또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저희 교회는 7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년분 중에서는 곽동수 집사님 7월 생일 맞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의 에릭이 또 7월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잠시 축하곡 들으신 후에 또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연속강해로 고린도전서 6장 맨 마지막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9 and 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삭 선교사님이 발행하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뉴스레터에 보면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던 중국에서도 4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길 한 7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는 현지 일꾼들을 만나라. 이곳에 헌신되고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있으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일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고향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자매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서 그 자매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을 건네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를 저도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극렬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집안에 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빚까지 얻어서 고향에 큰 집 한 채를 지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들어보니까 집은 좋아서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자꾸 막판에 거래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한 10년이나 된 후에 아버지가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장이가 그 집은 신의 집이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주더랍니다. 신의 집 그러한 말을 들은고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저희가 이 집을 교회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조금 더 모아질 때까지 절대 이걸 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안아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주 반색을 하면서 저는 이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결사 반대하던 아버지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당장 교회로 쓰라고 지금 내주면서 자신은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자원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날 저녁 선교사님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 이곳 상황에 딱 맞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마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 준비된 사람들을 여러 과정을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나로 하여금 먼저 7, 8개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셨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자매와 남매들로 고향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시간에 자매 아버지로 건물을 짓게 하셨으며 팔리지 않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영적으로 열리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돼 자매 아버지가 구원받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매의 가정이 그 고향 첫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게 하신 것이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역동적으로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감사가 넘친다.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러한 노트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거나 하면 이 집이 혹시 신의 집은 아닐까? 교회로 쓰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집은 신의 집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성경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중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의 집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의 비유이면서 우리 인간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그럴 때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뜰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성전뜰은 우리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혼이 되고 또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 인간을 영과 육 이렇게 두 부분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셋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영과 혼과 몸이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영을 가지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하면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중요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칼러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이칼러지에서는 피를 발음하지 않지만 원어인 푸시케에서는 피를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마음에는 이성, 감정, 양심, 총명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 그럽니다. 우리 현악 중 3중주단의 소마 트리오 이러한 팀이 있었는데 이 소마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이러한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인간의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심리학은 자꾸 인간의 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적인 심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 이 셋으로 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셋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셋은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내가 누구를 한 방 먹이고 이거는 내가 때린 것이 아니야, 이 손이 때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손이 저지른 죄입니까? 아니면 내 혼이, 아니면 내 영이 저지른 죄입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죠. 영과 혼과 몸이 다 합친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쉽게 요새는 여름 수양회를 못 갑니다만은 여름 수양회 가면은 늘 시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과 혼과 몸의 인사인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이 필요하죠.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미소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곁에서 늘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도 밝아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에 가면 인사가 기지개를 펴면서 밝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 기지개를 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좀 영이 좀 살아나시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냐면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또 혼이 살아야 몸이 살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는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몸과 또 혼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생각이 몸을 다스려야지 몸이 생각을 다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더울 때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는 40도가 넘는데 섭씨로 에어컨도 없이 고생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무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생각이 몸을 지배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잠들었고 혼은 병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만 남냐면은 육체의 본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인 본능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한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지성소 또 성전에는 지성소와 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설병, 하나는 등잔대가 있어요. 진설병은 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떡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제 한 끼 잘 먹었다고 오늘은 굶자 그러는 사람 없죠. 계속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영혼 몸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을 관리하듯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연로하신 목사님 중에는 이렇게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은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 관리 잘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자 의미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성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있죠? 물두멍과 또 노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믿고 항상 회개하고 성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과 인재 앞에 서며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러움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자꾸 보여주니까 하도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대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죄가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더러운 것 말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남무라시더래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깨끗해져야 나를 볼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더럽고 여러분의 추한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의 인물인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범죄하였을 때에도 가장 염려했던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세상의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갈까 봐 그것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신앙의 훌륭한 점은 그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임재하심이 떠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영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의 청결함과 성결함이 있을 때 우리의 혼과 몸도 아울러 강건해지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듯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독립기념일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강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